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흐름을 다 센서 스팀입니다. 2022년 12월 22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외교를 통한 조기 종전을 희망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이 발언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2조 원이 넘는 군사 지원을 추가로 확보한 다음날 나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목표는 전쟁의 쳇바퀴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했고 종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방미 기간 미국으로부터 약속받은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에 대해서는 낡은 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낡았고 러시아의 S-300 미사일이 훨씬 좋다고 말했으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면 즉시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도입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한 대응은 내주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6일 또는 27일에 관련 대통령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12월 22일에 스바토베 크레미나 방어선을 따라 제한적인 반격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6번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스바토베에서 북서쪽으로 14km 지점에서 러시아군의 반격에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크레미나 5km 지점까지 우크라이나군이 당도하여 이곳에 방어 거점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주변에 대한 공격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에서 지속적으로 방어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동쪽 외곽에서 진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이 한 차례 반격 작전을 펼쳐 동부 지역을 다시 재탈환했다고 합니다. 바흐무트에서 꽤나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아브디브카 지역에 대한 공격 작전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네벨스케, 마린카, 아브디브카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확인되었으며 이곳에서도 일진일퇴의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도네츠크에서 남서쪽으로 52km 정도 떨어진 파블리브카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도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전선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땅이 완전히 얼지 않아서 기갑 장비와 차량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보병으로만 제한적인 작전을 펼쳐야 했고 이 때문에 전선에 큰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전선의 변화는 1월쯤에는 가야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